자, 반갑습니다. 우리 2010버전으로 엑셀 출력하는 방법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알아보도록 하는 거죠. 찾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2007버전하고 2010버전은 모든 게 다 동일하고요. 같고요. 단순히 출력하는 부분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메뉴 부분에서도 약간 뭐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좀 기능이 늘어가지고요. 좀 메뉴가 많아지기는 하지만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법례를 선택했다 그러면 법례 서식 가보시면은 얘는 똑같네요. 화면이. 뭐 보조축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 가도 보조축 똑같네요. 차이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눈금 서식. 얘네도 마찬가지로 똑같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뭐 2007하고 2010하고는 거의 진짜 뭐 5%도 차이 안 날 만큼 비슷하기 때문에 예, 요 출력하는 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인쇄 영역 설정하는 거 보셨죠? 이건 됐고요. 자,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면 화면이 좀 달라요. 됐죠? 그리고 여기에 인쇄 페이지가 나오고 뭐 다른 거 다 건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셔서 페이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요게 보시면은 2010버전은 페이지 설정이 맨 밑에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설정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백 가셔서 6111 가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될 테고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인쇄 눌러주시게 되면 우리가 예,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2010버전 같은 경우는 바로 인쇄가 나오기 때문에 예, 뭐 프린트 선택창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린터 선택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프린터 선택하고 인쇄를 눌러버리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온다는 거. 방금 전에 이제 가상 프린터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돼서 나오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버전에서는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 페이지 설정하는 위치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프린터 선택하는 것이 여기에 있고 바로 인쇄를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미리 보기가 이쪽에 있다라는 거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동일하니까 예, 그대로 2007버전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